나할 말이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지난번 그놈의 바이올렛 때문에 당신을 처음 봤을 때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알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신경숙입니다. 이번에 영어 영문판으로 제책 바이올렛이 이렇게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어권 독자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바이올렛은 아주 작은 식물이죠. 이렇게 눈여겨서 보지 않으면 거의 풀처럼 보여요. 그런 식물이죠. 그래서 이 바이올렛, 이 소설의 제목이 그래서 바이올렛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고 있으나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욕망을 품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또 그것들이 이 현실에 부딪혀서 어떻게 바스러지는지 그런 과정을 써나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어떤 글쓰기라는 그 꿈, 그것을 또 추적해 가보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썼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잘 읽어주시면, 그리고 나중에 이 작품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자기 곁에 주변에 있는 그런,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의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작품을 쓴 작가로서 큰 보람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당황한 사람은 그녀이다.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지더니 모든 소리가 끊겨버린다.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도 누군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도, 다른 자리 사람들의 목소리도, 그때 그 카페에 흘러나오고 있던 음악 소리도, 그녀의 귓속에선 순간 끊겨버린다.